자, 고린도 전서입니다. 188번.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당파로 나뉘어 있었습니까? 네 개죠, 네 개. 고린도 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이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네 개죠. 네 개입니다. 189번이요. 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십자가의 도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18절입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8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ASB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Further, word of the cross is to them a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o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뭐, NIV 성경과 크게 다르진 않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아,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죠. 십자가의 도가. 190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했죠.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know him, God was 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그러죠?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Wisdom of God. Wisdom did not know him. 응? 그 지혜로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Preach. What was preach?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가 이제 전도의 미련한 것인데요, 이게. 이 preach, 전도라는 말이 여기는 preach라고 되어 있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pleased, 기뻐하셨다.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는 foolishnes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그 미련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것이 바보 같다고 지금 영어로는 바보가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같은 설교죠. 한마디로 이 설교가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응?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거죠. 21절 한번 볼까요?
For seeing that is that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his wisdom knew not God, it was God's good pleasure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preaching and to save them that believe. 여기도 이제 NIV 성경과 똑같이 되어 있네요. The foolishness of the preaching. 전도의 바보스러움. 전도의 바보스러움. 설교의 바보스러움. 그렇죠? 어리석음이죠, 이게. 어리석음. 예, 정확한 얘기,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Foolishness, folly. Stupidity, stupidity라고 되어있죠, 이게. 바보스러움, 바보 같은. 어리석음, 미련한 것, 어리석음.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 멍청한 거죠. 이게 한마디로 멍청한 거. 고린도전서. 1장 8절. 여기도 이제 foolishness라고 헬라어에도 이제 얘기 있는데 모리아라고 이제 합니다. 모리아. Power being saved us, power of God is 모리아라고 하네요. Heresy. Indeed. 여기 보면은 21절이죠. 21절. 21절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Wisdom of God, not his words. Wisdom was pleased, the whole foolish. Morias라고 되죠. Foolishness. Foolishness, Morias. 여기는 preaching이 아니고 proclamation. Kerygmatos라고 되죠. Proclamation, kerygmatos. Kerygma죠, kerygma. Kerygma. 어리석은 kerygma. Morias. Morias죠, Morias가, Strong Concord하고 있는데요. 모리아가 보면 folly, literally dull, lacking sharpness 라고 되어있죠. 여기 너무 크게 볼건 없는데 folly 바보죠. 자, literally, literally가 무슨 뜻으로 나올까요? 말 그대로 문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모리아 dull dull 단조롭고 지루한 둔한 이 모리아란 말이 단조롭고 둔하고 문자 그대로 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리아라는 말이 lacking sharpness. 자, lacking sharpness가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선명도가 부족하다. sharp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빠뜨리다. 이 렉가 렉 걸렸다 그러죠. 이게
래킹이 이제 이게 그 듬성듬성 있는 거거든요.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선명도가 듬성듬성하다. Lacking sharpness. Lacking sharpness. 선명도가 듬성듬성하다. 모리아라는 말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모리아, proclamation 이게 이제 그 선전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선전하다, 뭐 선언하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preaching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preach라고 여기는 돼 있고요. 여기는 preaching이라고 돼 있죠, 아까 preaching, preaching 봅시다. preaching 설교죠, 설교, preaching 설교, preached 설교. 전도하다, 전도하다. 뭐를 전하다? 설교라는 뜻으로 이 의미가 모아지잖아요. 뭐리야? 케리그마, 케리그마토스.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케리그마. The fullest and the message preached the same. 케리그마토스, 케리그마, 케리그마티, 케리그마토스. 자, 그렇죠. 케리그마가 지금 KJV 성경에는 구원으로 가는 그 설교의 어리석음 이런 거네요. 자, 아이 참 뜻이 엄청난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리그마토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좀 푸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보기로 하고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foolishness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191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느 서신서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더 현명하다. Wiser. wiser. 슬기롭다. 더 현명하다. 강하다. 더 현명하다. 하나님의 foolishness. 바보스러움이 Than man's wisdom, 사람의 지혜보다 더 슬기롭다. And the weakness of God, 하나님의 약하심이 is stronger than man's strength,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192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him who boasts in the world, boast. 자랑이죠? Boast. boast. 자랑. 자랑하는 겁니다. boast.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93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그가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resolve 했다. resolve. 해결하다. 결심했다. resolved. 결심한 거죠, 결심. 작정했다. For I resolve. 작정했다. resolve. 94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made it grow. 하나님께서. 195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무엇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이 무엇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죠,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For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al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이 닦아둔 것 외에 can lay any foundation.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이 foundation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4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그렇죠. foundation. 터입니다. 터. 근본, 근원, 터.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신약성경 가운데 어느 책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So then no more boasting about men. All things are yours. 다 너희 것이다. 197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구할 것은 맡은 자들. 맡은 자들. 맡은 자들. prove.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prove. 그 구할 것은 충성이다. Given a trust. 또 요청되다. 구하다, 요청하다. Given a trust. 충성. 자, 4장
2절이죠?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Here, moreover, it is required in steward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아, 이게 집사란 뜻인데요. 청지기, 집사, 청지기네, 청지기. Stewards. 그러니까 이게 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청지기 한마디로. 어? 청지기, 청지기. 그죠? Require that those, 여기가 청지기, stewards.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found faithful,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믿음과 연결이 되네요. 스튜어드, 맡은 자들, 스튜어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게 청지기입니다. 뭐 스튜어드, 집사. 198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말씀은 어느 서신서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Even though you have 10,000 guardians in Christ, 1만 서성이 있으되, 10,000 guardians, guardians가 서성입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복음으로서, 복음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가 내가 되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199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If any of you has a dispute with another, there he take it before the ungodly for judgment instead of before the saints. Ungodly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신앙심이 없는 ungodly. 추잡한, 추잡한이란 뜻이네. 이게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불의한 자들, 신앙심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the saints will judge the world?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And if you are to judge the world,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Are you not competent to judge trivial cases? Competent. 유능한, 자격이 있는 요구에만. Competent. 하찮은, trivial, trivial, 하찮은,
진부한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trivial cases, 하찮은 일, 판단받는 것을 담당하지 못하겠느냐. competent. 응? competent. 유능한, 요구에 맞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충분한, 요구에 맞는, 담당하지, 요구에 맞는,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담당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하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다. 다음에요.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Do you not know that we will judge angels? How much more the things of this life?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Therefore,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appoint as judges even men of little accounts in the church.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I say this so shame you.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nobody among you wise enough to judge a dispute between believers?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But instead one brother goes to law against another, and this in front of unbelievers.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하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The very fact that you have lawsuits among you means you have been completely defeated already. Why not rather be wronged. 틀린. Why not rather be cheated? 속는 것이 낫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Instead, 그 대신에 you yourself cheat and do wrong, and you do this to your brothers.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Do you not know that the wicked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male prostitutes, nor homosexual offenders. 탐색하는 자들이냐?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매춘부네요. Prostitute. 장녀, 장부. Prostitute. 남색하는 자. 이 간음하는 자죠. Adulterers.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immoral, 부도덕한 자, moral, 도덕적인 자죠. immoral, 부도덕한 자. 그렇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slander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너희 중에 몇 절까지죠? 7절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And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다 가나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나 허락되나 permissible.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얽매이지 않는다 무엇에 의해 내가 마스터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food for the stomach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stomach for food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But God will destroy them both 다 destroy 파괴해버린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The body is not meant for sexual immorality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But for the Lord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And the Lord for the body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By his power God raised the Lord from the dead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And he will raise us also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himself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Shall I then take the members of Christ and unite them with a prostitute? Never.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he who unites himself with a prostitute is one with her in body?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For it is sai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For he who unites himself with the Lord is one with him in spirit 한 영이니라 1번이죠 200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You were bought at a price. Do not become slaves of men.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가격을 지불했다. 가격을 주고 샀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7장 23. 201번 문제.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몇 절입니까? 4절이죠. 8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So then about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We know that an idol is nothing at all in the world and that there is no God but one. 202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202번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Compelled. 부득불 할 일입니다. 강요된, 무리하게, 억지로 강제한. Compelled.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Woe. 비에 불행할 것이다. Woe. 불행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그렇죠? 203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1번이죠.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Though I am free and belong to no man,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I make myself a slave to everyone,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To win as many as possible,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승리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204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05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206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옵니까? 10장 13절입니다. 207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208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209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210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어느 장에 나옵니까? 14장 33절입니다. 211번 모든 것을 무엇 있게 하고 무엇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구미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12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213번.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214번 문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무하는 것은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15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216번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했죠. 21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죠. 후서로 갑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And so draw him, the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Yeah, yes. 219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220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221번 문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무한 자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5절입니다. 222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223번. 바울이 보았던 삼청천 셋째 하늘의 환상을 기록한 서신서는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I know man Christ who 14 years ago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Whether it was in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224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구절이 기록된 서신서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Therefore, I will boast all my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고린도후서 225번.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몇 번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Three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to take it away from me. 세 번이죠, 세 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가 기록된 서신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227번. 마게도냐 교인들은 연보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힘이 지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행자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답니다. 228번.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9장 7절 고린도후서. 229번.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한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All this is from God.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Who reconciled. 화해 Reconciled 화해시키다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Gave us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화목함의 직분 사명 Reconciliation. 화해. Reconciliation. 화목의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30번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전도하러 갈 때 동행했던 두 사람은 누굽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전도하러 갈 때 동행했던 두 사람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231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랑하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But let him who boast in the Lord.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